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비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김사랑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그 이재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납치되다 됐는데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도 밤에 자다가 그 구출 안 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막 잠에서 바짝바짝 깨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저를 데리고 간게 무슨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갔으면, 그 사람들이 예. 믿잖아요. 경찰이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믿냐고요. 야, 너도 성깔이 있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 푸닥거렸으니까 데리고 갔겠지.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게 제일 열받더라고요. 정말 저는 말 요새 잘못을 그대로,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네가 뭔가 것처럼. 지랄을 했으니까 끌고 갔겠지. 아, 그게 진짜 열받는 거. 저는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 진짜 치킨 먹으러 간 것밖에 치킨 없어요. 먹으러 갔다가 납치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치킨 먹으러 갔는데, 치킨 먹으러 가는데 이제 그 실종 처리를 분당경찰서에서 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그 전에 이제 이재명과의 이제 악연들이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그렇죠. 완전 찍혀가지고 이재명의 결정적인 걸막 제보하고 그걸 이제 들쑤시고 이러니까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는데. 자, 뭐 오늘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이건 뭡니까? 지금 여기 이제 KH 그룹 뉴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이 KH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하면은 이제 조폭이에요. 조폭. 이재명 조폭이 연관되지. 이 예. 이재명 뭐 조폭 때문에 조폭 그거 뭐 처음에는 이제 국제파 조폭. 국제파. 성남 마피아 이제 국제파. 그다음에는 이제 쌍방울. 그렇게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간부가 지금 KH 필룩스의 배상윤이에요.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KH 필룩스의 배상윤이는 간부예요. 둘다 이제 저기 전라도 조폭들이잖아요. 뭐죠? 김성태가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거기 전라도 둘다 조폭인데 얘는 이제 영광파 조폭이고 얘는 전주 조폭인가 그럴 거예요. 둘다 사채업으로 커가지고 둘다 이제 사채업으로 커서 하나는 이제 쌍방울을 인수를 하고 사채업으로 커서 이제 기업 M&A로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배상윤이는 이제 KH 그룹 이게 조명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명회사는 이게 양주에 있어요. 회사가 회사가. 공장이랑 회사 양주. 하면은, 양주 하면 또 누구 지역구냐면은, 또 이재명의 오른팔인 정성호 지역구예요. 아, 정성호. 정성호가 걔도 빤스밖에 없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빤스 1억 얼마인가 얘가 처음에 국회의원 날 때에 1억 얼마인가 2억인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 재산 신고가 50억인가 그래요, 공시지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들은 다 농에다가 다 돈을 담아놓고 사나 봐요. 장롱. 현찰만, 현금성 자산만 35억을 신고를 했어요. 현금성 자산만. 야, 이재명이도 어마어마하다. 현금성 자산 신고했네요. 그래서 글쎄. 그거 지금 추적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실세는 내가 봤을 때는 정성호인 것 같아. 걔는 현금성 자산만 35억을 신고한 거예요. 근데 정성호의 지역구가 KH의 양주예요. 양주 지역구가. 그렇죠. 정성호는 여러분 아시는 분 하지만 이재명의 그 이재명 계의 좌장입니다. 좌장이죠. 이재명 계의 좌장.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그래서 이그 KH라는 이제 조명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M&A를 계속하면서 이 하얏트 호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M&A로 먹고 그다음에 알펜시아를 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컸는데, 이 KH 그룹이 계열사가 40개예요. 40개 중에 하나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알펜시아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랜드 하얏트의 대표가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현택 이렇게 네. 나와 있네. 요 신현택이가 누구냐면요. 분당경찰서장 출신이에요. 분당경찰서장급. 경찰서장 출신인데 여기 하얏트 호텔 대표로 앉혔다고요? 경찰서장?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에요. 분당 그것도. 예, 성남 분당 경찰서장.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 이 자료 이거 아마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게 이재명이 가장 힘이 강력했던 2015년에 분당 경찰서장 출신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뭡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월정사의 후원금 5천만 원. 근데 그 분당 경찰서장이 왜 하얏트 호텔 대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2015년이 어떤 해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네. 정리를 해왔어요. 네. 이재명과 차병원 커넥션 요점 정리를 해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008년부터 있잖아요. 네. 국제마피아가 관리하던 부동산 용역업체 다비 오모터스 코리아라고 하는 차병원 부동산 매입 자금이 이제 지원이 돼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당보건소 매입 양해각서가 쓰이고 성남시와 체결을 하게 되면서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것이 이제 특혜라고 난리를 쳐요. 이때는 지가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얘는 지가 시장이 아니었을 때에는 다른 시장이한테는 모든 게 특혜라고 지랄 발광을 해요. 얘는. 이재명이. 걔 백궁정자 지역 할 적에도 그거 맞고 용도 변경 해주는 거 특혜라고 지랄하다 지가 시장 되면 수금은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2010년에 이재명이 취임 후에는 사업을 100자까지 처음엔 딱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수금은이 2011년도에 차병원 분당경찰서 건물 불법 개조 응급실 사용이 이제 싹 밝혀져요. 자기가 시장이었을 적에요. 예. 그러면서 분당보건소 특혜 의혹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 2012년도에 차병원에서 이재선 씨 불법 정신 감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재선 씨가 이런 거를 알고 막 그 저 난리치고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된다 이러고 난리칠 때니까 그렇죠. 불법 감금을 하는 거라.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분당 경찰서 부지를 네. 차병원에 파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게 차병원께 요즘에 잘 안 드러났었는데 이거 그렇죠. 김사랑 씨가 지금 제대로 자세하게 폭로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차병원이 어쨌든 간에 혜택을 본 거잖아요. 많은 혜택을 본 그렇죠. 거지 많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형제가 사이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면 노모 폭행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폭행했다고 그 이재명 그러면서 어머니 그 저 이재선 씨가 폭행했다고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분당 경찰서에서 이재선 씨를 새벽에 체포하러 온 거예요. 분당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재선 씨가 그랬잖아.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분당 경찰서가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까지 왔지? 이런 글을 써놨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 폭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조사받고 가냐 이 씨발년아. 이재명의 그 욕. 예. 네. 네. 그게 그때 나온 거야. 그러면 분당 경찰서에 이재명의 자기의 그 끈앞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성남시와 차병원과 분당보건소가 이제 양해 각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 용적률 2배 높여 주고 법정 기부 체납을 해 주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차병원에 냉기는 거죠. 용적률 변경해서 냉겨주는 그렇죠. 거네요. 용도 변경을 두 배로 높여주고 법정 기부 체납 비율 최저 10%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2015년이 얘가 분당경찰서장일 때인 거예요. 신현태기가. 신현태기가. 네, 분당경찰서장이었을 적에 차병원은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을 해요. 바로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성남FC 그 후원금 사건인 거예요. 165억 중에 네이버 건도 있고 농협 건도 있고 지금 차병원 건도 있고. 이 차병원 건이 이게 2015년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서장이 신현택 경찰 두대 분당 서장이 신현택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뒤치다꺼리 해줬다고 의심을 저는 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5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천대유 초기 투자자 MSBT 서모 변호사가 차병원 그룹 총괄 법무 실장을 해요. 차병원에. 네. 그것도 그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네. 그러면서 MSBT는 총 131억 원을 화천대유에 투자를 해요. MSBT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하천대에 투자한 이제 그 일종의 그 투자 아,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투자해서, 하시면 아, 돼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이 서모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로 가는 거예요. LKBM 거기 저 응. 아주 저 유명하게. LKBM 파트너스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2, 3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끈 로펌인 거예요. 예.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인 이강법이 설립한 거기죠. 예. 그리고 다른 거 이제 하나, 하나만 그러니까 줘. 그 하나 다음. 더 이렇게,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 이강경찰서장. 2015년도 당시 후원금 이제 33억 이제 뭐죠? 차병원에서 성남FC로 후원금 돌리고 할 적에 분당경찰서장이었던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신현택이 이제 분당경찰서장이라고 딱 나와 밑에 있잖아요. 보니까 밑에 조금 올려주세요. 신현택이라고. 신현택 분당경찰서장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네요. 딱돼 있는 거. 근데 자기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 분당경찰서장인데. 네. 그리고 다음 커트 하나 사진, 그 네 컷짜리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더 중요한 사진인 거예요. 네. 이걸 보면 알겠지만. 제목이 보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은 2015년 9월입니다. 분당경찰서장 신현택을 방문하시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저기 이제 남기석이라고 돼 있는 애는 이제 분당 구청장 사진을 찍는 그 공무원 중에 하나였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요거를 올린 사람은. 예, 예, 그리고 구청장 사진을 찍는 애인데, 사진 찍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이걸 보면 이때 당시 분당 구청장 있잖아. 윤기천. 윤기천이가 중요한 핵심 멤버예요. 윤기천이는 누구냐면 아주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예요. 왜냐면 그 자원봉사 센터장을 했었고, 성남FC 이사를 했었고,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야, 이재명의 그리고 비서실장 이재명의 했다니. 비서실장을 했을 때, 보건소장들을 소집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정진상과 같이, 백종성과 같이, 세 명이서 보건소장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켜라. 이거를 종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같이 공동 정범으로 적시가 됐었던 게 바로 그 윤기천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분당 구청장은 윤기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이 그다음에 경찰 분당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은 신현택. 신현택인 아까 거예요. 얘기한 그 신현택. 그 신현택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권하고 엮여 있는 쌍방울의 깐부인 배상윤의 배상윤의 회사의 대표 이사로 가 있는 하얏트 거예요. 호텔의 대표 이사로 가그 있다. 회사의 대표 이사로, 조폭 회사의 대표 이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분당경찰서는 그럼 뭐 하는 이제 경찰서냐면, 제가 이제 이재명하고 법적인 문제로 막 다투고 계속 편파 수사를 해오니까, 정권 바뀌면 보자고 그런 거야. 내가 하도 열받으니까. 야, 니네는 가기만 하면 나를 자꾸 기소로 올리고, 벌금 나오게 하지 않냐. 정권 바뀌면 보자라고 하면서 내가 전화를 끊었더니, 나를 실종 처리를 해버린 곳이 분당경찰서인 거예요. 여기가 실종 분당경찰서.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죠. 실종을 지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아니, 실종이란 거는, 자, 김사랑 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은 안 했으니까 남편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 내 딸이 지금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찾아주세요 하고 그게 실종신 건데. 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경찰서에서 신청 처리를 얘들은 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야, 정권 바뀌면 보자 해가지고 끊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실종 처리한 거예요. 이런 실종 보셨어요? 이런 실종 보셨냐고요. 그건 아, 이렇게 친절한 실종 보셨냐고요. 그러면 이게 왜 실종 처리를 했냐면요, 얘들은 이때 내가 이제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제 뭐그 편파 수사하는 경찰, 검찰 이런 거 내가 다 썼잖아요. 실종 처리를 하면은요, 이게 GPS에 잡힌대요.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하려고 이렇게 한 위치 거구나. 추적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승훈이 임진 거르고 뭐 분당경찰서에 편파 수사하는 경찰 이날은 다 적었어요, 이름은. 페이스북에다가. 그러고 나서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페이스북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내가 그날은. 막 이렇게 간땡이가 부으니까, 그래. 아이씨, 뭐, 그래. 이래도 고소, 저래도 고소. 그냥 오늘은 이판 하루 종일. 사판이다, 이판 나도 있어. 사판이라 나도 해가지고 이제. 진행도 반복은 꿀쩍이다, 나도. 그전에는 막 신땡땡이라고만 해도 고소당하고 막 벌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신땡땡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막 신승은 막 임지 뭐 경찰서장 이름 뭐 이런 거 다 적은 거예요 그냥. 어, 그리고 네. 그리고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것까지 다 적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 몸통이라고 어, 그것까지 다. 어. 어.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것까지 내가 다 적은 날인 거예요. 아 매를 부렸구나. 그러니까 감금 당하지. 아니 그래가지고. 매를 불었어. 네? 몰랐어요. 몰랐네. 이재명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아니 그래 나는 그때 어. 몰랐지. 그러고 나서 어. 하루 종일 떠드니까 진짜 나는 시원하잖아요. 어. 그랬더니 네. 이제 내가 아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하루 종일 그 페이스북 보니까 어. 야, 야, 미친 것까지 떠들고 있는데 너 어. 배는 안 고프냐 이런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아, 배고프다 그랬더니 야, 나 이제 퇴근하고 나면 우리 집에 나 치킨 시켜놓은 데가 너 치킨 먹으러 와라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치킨 먹으러 갔는데 납치당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뭐 우리 집하고 이제 멀리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이제 치킨을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몇 시쯤에 이제 내가 퇴근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 아 치킨 시켜놓은 사람한테서. 아, 그렇지. 야 너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 근데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네. 요 집이 이게 그 집이 요만큼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온 거예요. 몇 미터 남겨놨어 한 대충. 아니 그 집이 요만큼 보인 거예요. 보이는. 예, 어, 근데 딱 예. 보이고 있는데 이제 나 그 거의 다 왔어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GPS에 이게 딱 잡힌 거예요. 네. 아. 그 뒤에서 갑자기 뭐 김사랑 씨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네 이렇게 딱 했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경찰차 세 대가 어. 딱 선 거예요. 난 거기서 나를 잡으러 온 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 예. 아니 백차가 세 대가 딱 서고 어. 까만 차 있잖아.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던 무슨 기동대 차량인가 그렇대요. 난 근데 그게 나를 잡으러 왔을 거라고. 무시무시한 작전을 보네. 난 그게 나를 잡으러 왔을 거 상상도 못한 거야. 나는 어. 딱 봤더니 이게 뭐예요? 나 이랬더니 그 김사랑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좀 와보래요. 이랬더니 뭐라 뭐라 막 그러는 거야. 이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막 뭐 나를 달래했더라고 그랬더니 아 나는 열이 받으니까 니네들 얼굴만 봐도 난 짜증나니까 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했던 자기네가 이제 나를 뭐 데려다 주겠다 했더니 어.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꺼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정권 바뀌면 보자면서 딱 돌아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덮치는 거예요. 어. 아니 그냥 팔가지로 확 꺾거더니 그냥 막 구겨넣는 거야. 그 백차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니 어. 그 또 설마 그 백차로 집어넣는데 네. 나는 그냥 백차라는 거 그 일반 경찰차 일반 경찰차에다가 네. 집어넣는데 난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네. 백차니까 네. 경찰서로 가겠구나. 난 진짜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쫙 가더니 어디 딱 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이걸 딱 끼더니 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올라가더니 무슨 병원인 거예요 그게. 어, 어. 그 병원도 그러면 정신병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내가 무슨 뭐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뭐 내과야? 무슨 뭐 정형외과야? 어, 어. 뭐야? 막 이러고 어. 있는데 선생님 앞에다가 또 질질질질 끌어다가 딱 놓는 거예요. 네. 그걸 딱 앉혀놓더니 무슨 거기 의사가 그러는 거야 뭐. 뭐 무슨 오늘 뭐 기분이 어떠냐요? 아니 그렇게 끌려갔는데 기분이 뭐 어떻겠어요? 그게 좆같지. 나 기분이 좆같다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72시간 감금이래. 이거 뭐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납치된 거구나. 어 그렇게 납치가 된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감금해서 어디로 그 저 뭐냐 병실로 이제 감금돼. 아 그래서 그 병실에 철장이 있어요. 뭐. 예, 그래서 내가 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하니까 야 니들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면서 야 나 집에 갈 거야 딱 이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딱 이러는 거야. 진작 말하지. 야 나 진작부터 집에 간다 그랬어. 내가 이랬거든 이제. 그랬더니 쑥 밀어버리는 거. 그랬더니 이따만한 똑대 같은 놈들이 어깨들 어. 어 그게 조무사 같은데 그건 간호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 그 정신병원은요 그 저 말하자면 난동 일으키는 환자들 제압하는 그 기도 비슷한 이게 있다고. 아니 무슨 똑대 같은 놈들이 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런 방 같은 데 있잖아요. 저런 데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그게 문을 이렇게 나 나가려고 딱 했더니 안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 무슨 수납 뭐 이런 아니 관물대 그게 아니라 뭐 침대 있잖아 침대, 아, 침대. 간이 침대 라쿠라쿠 어. 같은 간이 침대 그 11월 달인데 시트도 없어 거기 아 시트도 없는 시트도 없어요 난 그 왠지도 몰랐어 처음에는 어. 근데 그런데 가봤어야 알죠 어, 그렇죠. 찌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방 바꿔달라고까지 했더니 아, 저거 환자들이 또 오줌도 많이 싸는 환자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게 뭐야 이랬더니 근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정신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싹 오더니 옷 갈아입으라는 거야. 네. 옷. 네. 환자복을. 어머 난 환자도 아닌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래서 근데 이제 쭈뿌타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럼 좀 나가 있으라고. 근데 남자들이니까 이제 눈치를 딱 보더니 내가 여자니까 그렇지. 좀 망설이더니 그러면 빨리 옷 갈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혀? 핸드폰이. 아, 핸드폰. 혹시 신고해야지 빨리. 아니 그래가지고 그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아 신고했으면 그거 다 경찰서장이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이니까. 아니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때 난 그냥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다 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다가 경찰이 나를 난 그 건물을 안 거예요. 그 내가 맨날 떠들면서 야 상권 활성화 자금이 어디다 썼어 막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는 그 건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어. 뭐 살려줘. 내가 이걸 쓴 거예요. 살려달라. 페북들이 이제 봤겠네 친구들이. 거기다 이제 딱 써고 살려줘 하고 더 쓰려고 했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어이구야. 이러고 막 쓰고 있었잖아요. 네. 살려줘까지 딱 썼는데 문 탁 열리더니 너 뭐야 이러더니 확 뺏어가는 거예요. 핸드폰 또. 확 뺏어갔어요. 난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약물투여하고 이제 떡쇼신 돼 있었던 거죠. 거기는 이제 그렇지. 이제 몸을 확 그냥 예를 들어서 진정제라고 하는데 그걸 좀 세게 놓으면은 그냥 아무 기운이 없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주사 맞고 주사도 막 여기다 막 무슨 이런 거 뭐 이상한 주사 밥 안 먹고 오셨더니 안 먹고 왔죠 이랬더니 주사를 맞아야지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주사 안 맞을 건데 이랬더니 이게 무슨 주사예요 이랬더니 영양제라고 속이더라고 이제. 근데 영양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뭐 아티반 할리페르드 뭐 이상한 거 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로 끌려간 거죠. 이야 죽이려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된 거는. 타주된 거는 이제 그 여기다가 썼으니까. 페북에 썼는데 패친들이 이제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그때만 해도 5천 명이니까. 아, 보고 그 패친들이 이제 글로 왔구나 이제. 그때 이제 김상진 씨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다 노출이 됐으니까. 위치를 썼으니까 여기 어디 있냐, 김사랑 씨 어디 있냐. 아니 그 위치가 다 있으니까 그 거기로 다 몰려온 거예요. 수십 명이. 그래서 내가 구출이 된 거예요. 수십 명이 몰라왔으니까 몰려오니까 김사랑 씨 풀어주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부모 뭐 모시고 와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부모 수소문 하느라고 이게 하루가 걸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처음에 갔던 지들은 그냥 말 그대로 납치해놓고 갖고서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는 뭐 보호자가 있어야지 된다고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찾느라고 그냥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내가 풀려나고서는 막 개 난리를 치니까 애들 막 다 도망가고 지금은요 애들 다 바뀌었어요. 그다 경찰서 그때. 아니 그 병원에 있는 애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떡대도 다 없어졌다니까요. 나 고소했는데 다 각하되고 막 그랬더니 그 분당 경찰서인 거예요 거기가. 야. 사회생으로 야 그거 페북에 글 안 남겨놨으면 오늘날 여기 그럼요 못 보게 못 볼 뻔했네. 그 이재선 씨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데도 분당 경찰서. 그렇지 이 분당 경찰서. 분당 경찰서. 그리고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다 뭉개고 지연시키고 했던 데가 분당 경찰서인 거야. 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곳이. 이야 분당 경찰서와 이재명과 차병원과 김사랑 씨의 야, 이건. 그리고 이재선 씨가 항상 나보고 조심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나를 미친 사람 볼 때와 지금 비슷하다. 그 뭔가 지금 김사랑 씨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애인도 조심하고 절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문자까지 나한테 보내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는 사람 그때는 안 만난 거 일부러. 무섭고 이러니까 이제. 그쵸. 아, 근데 무슨 경찰이 납치할 거라고 난 상상도 안 했죠. 야,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그 범죄 도시인 거예요. 범죄 카르텔인 거예요. 그 나중에 풀려나가지고서도 있잖아. 이거 처음에 벌어졌을 적에는 국민의힘 쫓아가고 막 이래도요. 내가 미친년이 돼 있더라니까요. 야, 무슨 경찰이 사람을 납치해. 그러지, 뭐 안 믿어지지. 믿을 수가 없지. 아니, 저 여자가 미쳤겠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노렸을 수 있네. 이재선 씨가 아마 그렇게 해서 당했을 수도 아유, 있고. 아, 그렇죠. 아마 이게 언제부터 조금씩 네. 믿기 시작했냐면 이 대장동 터지고 나서부터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내가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소가 터지니까 내가 도대체 뭐 얘 어디 아픈 데를 찔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떠들어 놓으니까 뭐 성남 FC도 있지 거기에 대장동도 있지 상권 활성화 자금도 있지 그러니까 고소한님밖에 귤박스로 하나가 오더라고요. 고소 뭐 그러니까 고소장이 뭐 고소장이 뭐 띵동에서 왔더니 무슨 박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지금 고소래요? 아니 무슨 고소가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뭐 고소를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나도 이제 고소장 많이 받아봤지만 보통 이만큼씩 와. 아, 이만해 이만해. 이만큼씩 뭐냐면 그 자료들을 고소한 사람이 예,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국이가 고소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돼요. 근데 김상락 씨는 이만큼 박스로 나왔어. 아니 하도 많이 떠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딱 적시를 해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반론서랑 뭐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남 FC 건 하나 무슨 뭐 이게 대장동 건 하나 무슨 또 무슨 청소 영역 나눔 건 하나 내가 떠든 게 하도 많으니까 걔네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만한 자료를 해놓으니까 처음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딱 보니까 이재명이 직접 몸통을 드러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대장동이더라고. 자기 집 주소까지 다 해가지고 보니까 민사 형사까지 다 걸은 게 딱 대장동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아팠던 거예요.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대 야 구사일생으로 진짜 그러네. 살아나셨네. 나중에 그 잘못해다간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있었다. 그저 김사랑 씨 뭐 무슨 스스로 목숨 끊다. 아니 그러고도 남았죠. 그리고 어이구 무서운 얘기하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재선 무서운 씨 얘기. 아니 그리고 이재선 씨가 이재선 씨가 이것도 토스해 준 거잖아요. 이 대장동은 나는 그때 성남 FC하고 청소 영역 나눔하고 막 파고 있을 텐데. 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이재선 씨가 토스를 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